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면하는데? 볼보 XC70 D5 차량이에요. 지금 방문하신 이유는? 차가 안 들어와서. 네. 그러면서 성능보증 보험에 적용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올라가, 오, 이게 뭐야? 여기. 열, 뚜껑 열 때 압력은 어땠어? 많이 있었어? 넘치진 않을 정도로? 그럼 압력 한번 넣어서 한번 보자고. 문이 다 여기만 있는데? 여기로 많이 흘렀어. 그래서 이게 지금 오버플로우 됐을 가능성도 있거든. 히터가 안 나온 건 일단 물이 없는 건데. 진짜 물이 없을 수도 있거든. 한번 이게 헤드가스켓 한번. 네. 확인 한번 해보자고. 네. 혹시 모르니까. 네. 아, 이거 부글부글부글 하네. 물이. 나도 한번 보자고. 많이 올라오는데, 뭐가. 기포가 이게 부글부글해. 바로 변하는데? 바로 변해. 안녕하세요. 이게 이렇게 압력이 올라올 리가 없어, 그리고. 이게 올라오니까 얘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물을 보충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대단한 거는 한 번, 2일부터 정도? 그럼 지금 방문하신 이유는? 차가 안 들어와서. 네. 그 냉각수 라인에 배기가스 농도 검출하는 액체거든요. 냉각수 라인에서 배기가스가 검출이 되는 거예요. 색깔이 변한 거는. 원래 이 액체를 넣은 거예요. 이게 머플러에다 갖다 대지 않으면 색깔이 안 변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기가스라는 건 연소실에서 탄가스잖아요. 연소실에 그 탄가스가 냉각수 라인과 터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올라가서 압력이 생기는 거 말고 그 폭발 압력이 넘어가니까 압력이 더 과도하게 증가하는 거고, 과도하게 증가하면 가장 큰 문제가 얘가 견딜 수 있는 압력. 요 압력보다 높아질 거 아니에요. 냉각수 온도가 안 올라가도. 올라가면 오버플로우로 하는 거죠. 오버플로우 하니까 여기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마운트 쪽만 봐도 마운트 쪽에도 물이, 냉각수가 고여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엔진에서 물이 흐른 게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흐른 거거든요. 1.45바 정도 되는 압력이 넘어가면 오버플로우 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뭐 라디에이터 냉각기통이 터지니까 이렇게 압력을 빼주는 거거든요. 일정 압력이 이상이 되면. 근데 이게 압력이 올라가려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온도가 높아져야 돼요. 근데 냉각수 온도는 안 올라갔잖아요. 냉각수 온도가 안 올라가고 이 압력이 넘어간다고 하면 어디선가 압력을 생성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일단 현재 제가 봤을 때 물이 뭐 심하게 주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예. 네. 그 미니멈 게이지는 계속 유지는 해. 히터가 안 나오는 거는 대표적으로 물이 부족한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물 라인에 에어가 찼으니까 히터를 대표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 안에 물이 차 있어야지만 뜨거운 바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주분들이 여름에는 물이 없는 걸 잘 파악을 못 하시다가 겨울에 그걸 많이 파악을 하세요. 지금 이거는 제가 시동을 걸고 얘를 올려놨을 때 이 안에서 계속 기포가 올라와요. 압력이 올라오니까 얘가 바글바글바글바글 아까 사이다 기포 올라오듯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사실 냉각수 라인에서 기포가 압력이 올라올 게 없잖아요. 100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게 아닌 상황에서 계속 뭔가 기포가 올라온다는 거는 기포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기포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런 경우에는 연소실의 폭발 압력이 기포가 된 거예요. 폭발 압력이 냉각수 라인으로 들어가니까 냉각수 라인에 이 배기가스가 섞여서 나오고, 그래서 이 시약이 반응을 하는 거고, 거기서 기포가 올라온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공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가니까 히터라인에 에어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뭐 뜯어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헤드가스켓 이 시약을 테스트했을 때 얘가 색상이 변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헤드가스켓이 터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헤드가스켓이 100%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그 냉각수 라인과 그 연소실의 라인이 갈라지는 게 헤드가스켓만 있진 않아요. EGR 쿨러에도 배기가스랑 냉각수가 같이 공존하는 라인이거든요. 걔가 터져도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냉각수의 흔적이 없다라고 하면 헤드 쪽을 열어봐야 되는데, 헤드 가스켓과 또 헤드 안에 터짐, 그리고 또 하나는 실린더의 크랙, 그런 가능성들이 있어요. EGR 쿨러가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 하에 사실상 크진 않아요, 가능성이. 예, 근데 그게 돈이 제일 적게 드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헤드 쪽 작업, 엔진 쪽 작업으로 들어가야 돼요. 빵! 당시에 제가 점검을 하고 그 헤드 가스켓 플루이드를 봤을 때 헤드의 문제, 그리고 엔진 자체의 문제, 그 외에 그 EGR 쿨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차주분께서는 당연히 EGR 쿨러를 믿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다시 입고가 되고, 혹시 EGR 쿨러가 아닐까 싶어서 EGR 쿨러를 탈거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가 보면 진단을 하면서 뜯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자 해서 한번 꼼꼼하게 더 점검을 했어요. 한번 보시죠. 자, 이 엔진은 디젤 5기통 엔진이에요. 5기통 엔진인데, 이 볼보는 일단 4륜구동 차량들도 전륜구동 기반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엔진이 횡배열이에요. 횡배열. 그러니까 BMW처럼 이렇게 세로배열이 아니라 좌우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엔진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엔진을 최대한 짧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짧게 만들다 보면 실린더랑 실린더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죠. 미션도 들어가야 되고 엔진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 폭 안에. 그러다 보니까 실린더의 간격이 작다 보니까 냉각수 관과 실린더 관에, 실린더의 이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결국은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실린더가 안에서 크랙이 생겨가지고 냉각수가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EGR 쿨러를 탈거하기 전에, 일이 좀 많거든요, 탈거하기 전에 한번 내시경을 한번 넣어보자 해서 넣어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많이 부었네. 아니에요. 자, 여기 인젝터 홀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아요. 작아서 작은 내시경을 써야 돼요. 이게 아이고 키가 작아서. 왜 바이크 바지를 입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이럴 때 되게 좋아요. 이거 무릎 이렇게 받치고 할 때. 자, 이 내시경으로 봤을 때 3번이 실린더에 물기가 좀 있어요. 여기 이게 물이잖아요, 요거. 예, 물이 있어요, 물이. 유난히 여기에 지금 실린더에 물이 좀 있고요. 여기 지금 밸브 쪽을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해요. 뭐 압력을 제가 가해 볼게요. 냉각 라인에 압력을 가하면, 만약에 실린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여기에 물이 흘러나오겠죠? 자, 봅시다. 아, 이것도 에어로 이렇게 넣는 거 나왔으면 좋겠어. 여기 물 흘러내리네, 여기. 여기 보면 지금 피스톤 자리에 이렇게 물이 쭉 흘러내린 게 보이죠? 여기 한번 타고 올라가 보자고요. 올라가, 오! 이거 뭐야? 여기 크랙 있네, 여기. 요 자리가 헤드 가스켓이고, 여기에서부터 여기 일자로 크랙이 보여요. 여기 한번 압력 한번 더 넣어볼게요. 세로줄이네, 세로줄. 여기 쫙 가있네, 금이. 여기 그냥 금이 쭉 가있는데? 무슨 사기그릇에 금 간 것처럼? 야, 이거. 여기에 크랙이
세로줄이에요, 세로줄. 지금 보면. 오오오, 여기, 여기서 거품이 나오네. 와, 어마어마한데? 와, 씨. 새로운 광경이다, 이런 광경은. 지금 엔진, 여기 크랙 있잖아요. 여기 크랙 부분에서 계속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린더 벽이 세로로 줄이 간 거예요. 지금 요 경우는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는 라인에 요 바로 옆에는 항상 냉각수 라인이 같이 존재하거든요. 그 냉각수 라인과 실린더의 그 쇠가 금이 간 거예요. 금이 가서 세로로 이렇게 된 금이 갔어요. 예전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가로줄이 간 거는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 볼보 엔진이 고증상이 조금 있어요. 5기통 엔진을 이 안에 쑤셔놓으려다 보니까 실린더랑 실린더의 간격이 최소한 만약에 이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하면 얘네들은 최소한의 그 두께만 유지하고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 매그너스 엔진이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줄이다 보니까 결국은 냉각수 라인과 실린더 라인의 간격이 너무 좁고 쇠가 얇으니까 쇠가 얇아지니까 그러니까 0RPM이나 그런 데 적응을 못하고 이렇게 파손이 되는 사례인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실린더를 바꾸든가 엔진을 통째로 바꾸든가.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제 EGR을 탈거를 해보려고 했으나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탈거를 하는 게 무의미하고 엔진을 내려서 엔진을 교환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빵. 분해해놓은 엔진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면서 제가 예전에 폐차시킨 차에서 엔진이 탈거가 돼서 분해를 해놓은 건데요. 여기가 실린더 라이너. 우리가 흔히 이제 피스톤이 들락달락하는 라이너 구간이에요. 저 영상에서 크랙이 간 부분은 이 라인이 크랙이 간 거고 이 바로 옆에가 여기가 엔진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냉각수 관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물관이거든요, 물관. 쟤는 엔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으로 짧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요 간격이 되게 좁아지는 거죠. 요 간격이 좁아지면 결국 얘도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크랙이 가면 요 냉각수가 일로 넘어오고 여기에 폭발 압력이 냉각수로 넘어가는 증상이에요. 지금 저 차는 결국은 수리 불가. 엔진 교환. 그렇게 결론을 내야 돼요. 진단은 끝났어요. 이 차량은 차주분께서 중고차를 구입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었어요. 근데 중고차를 구입하시고 냉각수 경고등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성능 보증으로 점검해주는 업체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서 성능 보증 보험에 적용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지나서 지금은 이런 수리가 결국은 자비로 부담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되게 큰 문제잖아요. 엔진이 고장나고 했는데 그 증상을 다른 업체라도 얼른 가셔서 점검을 한번 받으셨었으면 이거를 성능 보증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게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진단하는 영상만 보여드린 거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